변신의 인터뷰. 오늘은 스크린 첫 주연으로 신구식을 톡톡히 치른 배우 고사투의 황정음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영화 좋다 오늘의 주인공 TV스타에서 무비스타를 꿈꾸시는 분입니다. 황정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음입니다. 아, 고사 두 번째 이야기 교생실습에서 네. 은수 역할로 나오셨는데 네.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영화 소개요? 네. 이거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저희 영화는 네. 여름에 네.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네, 저희가 알아서 들을까요? 네. 네. 오빠가 잘 소개해 줄게. 명문으로 소문난 사립고 우성고등학교. 정해드릴 게 많으니까 응? 수업 할 맛이 나네. 응? 딱 이런 맛만 있었으면 좋겠어. 응? 얼마나 편해. 자, 핸드폰은 뭐 납수. 조용히 해, 이놈들이. 박 선생님. 네. 은수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생 선생님입니다. 1-2야 1을 X에 도죠. 팍팍팍 도죠.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치열해 보이는 아이들.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내로라는 성적을 앞다투는 고3 특별반 학생들은 오늘부터 방학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은수를 포함해 3명의 선생님의 지도하에 말이죠. 저기 오늘 말이야 두 사람 같이 좀 자. 예? 아니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일 있어서 먼저 자. 선배님 그런 게 어딨어요. 애들 안 지키고 또 어딜 가시게. 야, 문 다 잠그고 가두는데 뭔 일 있어. 그렇게 차 선생과 은수에게 학생들을 맡겨두고 강 선생은 철저히 문 단속을 한 채 퇴근해버립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 그때 생활관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아이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죠. 왠지 모를 으스스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세희가 칠판에 쓰여져 있는 알 수 없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아 역시 물이 새는 듯한 느낌에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요.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언니? 괜찮아? 뒤이어 스피커에서 소름 끼치는 기계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별반 여러분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도 끔찍한 상황. 겁에 질린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하지만 이미 밖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다 잠긴 상태.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사실은 그 영화든 드라마든 호러 퀸 역할을 한번 맡아야 정말 대스타로 발돋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호러 퀸이 잘 되려면 사실 그 뭐 예쁘기도 예뻐야 되겠습니다만 또 뭐 비명 소리라든가 놀라는 연기나 이런 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너무 호러의 이게 제맛은 네. 소리 지르기죠. 호러의 별미는 비명이고요. 외마디 함성이고요. 가능하십니까? 소리가 커야 돼요. 저 못 돼요 여기서. 왜 그러세요? 너무 사람이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깜짝 놀래키면은 네, 그때 한번 놀래주세요. 야야야아요거구나아요거였네 네. 좋아 오늘도 한건 했어. 정음씨 미안해요. 나도 살아야지. 응? 그 사실 가수 출신 연기자시라 저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좀 편견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예전이라면 언제? 한 연기 시작한 게 지금 4년 됐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4년 됐는데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이 연기 못한다라고 하면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솔직히 제 직업이 연기자다 보니까 연기를 못한다고 하면 창피한 일이죠. 실제로 이렇게 댓글을 보세요? 댓글 보고 야 이거 하나 좀 내가 댓글 달아볼까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뭐 연기가 똑같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댓글 달고 싶어요?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니홈피에 가서? 또 잠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 것 같아서 참았던 적도 있고 한데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죠. 언젠가 하다 보면 잘 하겠죠. 그 사진
태연이 방에 아직도 붙어있어. 세이, 너 태연이랑 같이 살았어? 태연이가 너무 싫었어. 얼마 전 자살한 태연. 어, 저기 오신다. 여기입니다, 여기. 세이, 안녕? 아버지의 재혼으로 갑작스럽게 자매 사이가 돼버린 두 사람. 겉으로는 누구보다 친한 학교 친구 사이지만 세이는 집안 사정이 알려지게 될까 내심 불안해했죠. 그 후 자꾸만 자살한 태연이 꿈에 나타나 괴로워하던 세이는 이번 사건이 그와 관련돼 있음을 직감합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더 싫어.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세이.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싫어. 세이가, 나 태연이 잘 몰라. 태연이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 나 무서워 죽겠어. 너 뭔가 알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공평화는 사실 그 찍을 때 소름 끼치는 일이 있거나 이래야 좀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일 없었어요? 좀.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티아라의 지연이가 경험을 했대요. 지연이, 네. 지연 씨가. 막 되게 시끄럽게 떼씬이었어요. 단체로 예, 예. 찍는 샷을. 근데 그때 막 너무 정신없이 찍고 있는데 감독님을 컷을 하셔서 다 스톱을 했는데 감독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네 왜 그만하냐고 연기 내가 컷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컷을 한 건데 그걸 지연이가 들었는데 감독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인 거죠. 그냥 피곤해서 헛걸 들었나 보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냥 이제 그런 그 헛컷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네. 아니 저 하도 없어서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느낌도 드네요. 그러네요. 뭐 하나 좀 있으면. 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들은 말이에요. 아, 지연 양이. 같은 새끼를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한편 차 선생과 아이들은 전기가 나간 학교를 다시 밝히려 애를 쓰고 있었죠. 어? 들어왔다. 불이 켜지자마자 기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네? 미처 자리에서 피할 새도 없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망연자실한 채 혼자 남은 차 선생에게 다가오는 그림자. 선생님. 전교 1등 지윤이었죠. 방에서 나오지 말랬잖아. 긴장이 풀려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차 선생. 그런데 지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일 때문은 아니겠죠? 모두 그때 있었던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조용히 해. 그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입 밖에 다시는 꺼내지 마. 알았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차 선생의 말. 그런데 한 명 더 있어요.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누군가가 죽어야 단서가 나오는 끔찍한 게임. 정답을 맞힌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10년...